자, 안녕하세요. 24번의 제목입니다. 자신이 이길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여러 문장을 섞어서 압축한 겁니다. 내가 뭔가 내가 이기고 있으면 남들이 날 쳐다봐. 그럴 때 이목이 집중돼. 뭐 이런 얘기죠. 집중되니까 그냥 가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범이 돼.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 꺼려서 자신을 희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성장도 승리도 못하게 된다. 뒤로 이제 가서 그냥 보는 게 낫겠죠. Meaning turns on self-conscious awareness that eyes are watching. 이긴다는 것이 turn on이라는 게 스위치를 눌렀다는 거죠. 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의식적인 인식, 그러니까는 자기를 무척 의식하는 그런 그 생각이죠. 이것을 작동시킨다고 보면 돼요. 턴손이라는 켜다 하는 건데 먼저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령 트리거, 격발시킨다라는 거 이런 식. 어떤 것이냐면은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거죠.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거, 남의 눈으로 의식하는 이제 상황을 만든다 하는 거죠. It is already easier to move under the radar when no one knows you and no one is paying attention. 그래서 이제 아주 얼라스는 이제 비교급을 수식할 때 얼라시니 파니 바이파니 스트리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베리가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훨씬 쉽다는 거. 뭐 하는 것이 move under the radar.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밑을 간다 하는 거. 그러니까 레이더는 뭔가를 탐지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 자체는 탐지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어쨌든냐면 아무도 너를 모를 때 저 새끼 아무도 나를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내 찌질이라서. 그죠? 근데 이제 유명한 정우성이가 한번 떴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 그죠? 아무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돌아다니는 상관이 없고요. No one is paying attention. 아무도 너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건 쉽다 하는 거죠. You can mess up and be rough and get dirty. 네가 이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좀 거칠 수도 있고 그죠? Get dirty, 지저분할 수도 있어. Because no one even know you are there. 왜냐면 아무도 네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거든. 그러니까 누가 거지가 앉아서 빵을 먹거나 주고 신경 쓰지 않듯이 이제 그런다 하는 거야. But as soon as you start to win, 그렇지만 네가 이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배우에서 무명 배우였는데 갑자기 유명 배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and I will start to notice. 남들이 너를 알아차리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 you are suddenly, 여기는 지금 앞에 걸립니다. 네가 떠서 남들이 알아차리게 되면 you are suddenly aware 돼. 너는 갑자기 인식하게 돼. 대리하는 것은 you are being observed. 네가 여기서 지금 남들이 널 보고 있네 이제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은 게 observed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관찰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You are being judged. 관찰되어진다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남들이 너를 판단한다. 아, 그 새끼 배우라는 새끼가 말이야 길거리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빨고 다니더라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끊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디 가서 슬리퍼 신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이제 그 유튜버 뭐 100만 유튜버가 됐다. 이 그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소리인데 100분의 1 가능성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또 알잖아. 그죠? 쨔양 있잖아. 그죠? 막 먹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남들이 아우 걔는 그렇게 먹고도 또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 먹방 찍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먹더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에서 같은 경우 이제 왜 어쩔 때 걱정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컨셔스라는 개념 자체가 남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지. I also will discover you. You are from weaknesses. 그러니까 남들이 발견하게 될 것을 너의 단점과 약점 발견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그럼 이제 you start hiding 이렇게 되죠. Hiding 그냥 true personality. 네 이제 본 자기의 자신을 숨겨. 나는 내가 지금 연예인이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내 개성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So you can be a good role model. 그러니까 이제 지가 그 앞에서 보면은 뭐 하는 놈이서 아 지저분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남눈이 걱정돼서 그 짓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약점을 숨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유아 트루 퍼스널리티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들자면은 지저분하고 거칠고 막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네가 뭐가 되냐면은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돼버려요. 가짜인데, 그죠? 보여주는 거, 막 이제 쇼만 돼야 나나 하는 건데. And good citizen, and a leader.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이제 인식되고, 지도자로 인식됩니다. 그 어떤 지도자냐면은 남들이 존경하는, 여기서는 대시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앞에 명사들이 많으니까, 남들이 그 이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거기에는 뭐 잘못된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라는 얘기는 네가 행동을 좀 숨김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보이고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시를 구체적으로 쓰시고 그런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끊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순서는 명확하게 갑니다. 순서는 명확하게 가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문사부로 넣어버린다 하는 거죠. 짧지만 문사부로 가치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잘못된 것이 없어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if you do it at the expense of being who you really are.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 그것이라는 얘기는 숨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숨기는 것을 한다면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의미가 실리는 것은 at the expense of be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at the expense of being 여기서 이제 그 희생해서죠. 여기서 being이라는 건 존재 who 이하와 같은 존재를 희생으로 치르고 그럼 여기서 who 이하라는 거 who being who you really are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상 의미로 보면은 앞에서 You are true personality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Who you really are를 대신하는 어구를 찾아 쓰시오 그러면은 You are true personality 뭐 이렇게 되겠지. 어휘에서는 이거 자체도 중요해진다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좀 유명해졌다고 소주 먹고 그냥 소주 먹고 좀 뭐라고 해? 뭐 시 중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매스컴에 뜨고 말이야. 나 원래 그런 놈인데. 뭐 이런 거죠. Making decision. 그래서 뭐야? Making decision that people's, 뭐야? That place other instead of being please yourself. 그러니까 뭐 하면서냐? 여기서 분사공부들 뭐 하면서입니다. 뭐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 당연히 얘가 복수니까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Instead of pleasing yourself. 그러니까 네 자신을 기쁘게 하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내 그 삶의 가치, 진정한 내 자신의 삶을 즐겨야 되는데 남들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You are going to be in that position very long. 너는 그 이제 입장이 되겠죠. 그 입장에 오래 있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그래서 여기서 apologizing이라는 얘기는 유감스러워하는 걸 보면 되죠. 너의 실체입니다. 후연. 너의 실체에 대해서 네가 사과를 하기 시작할 때라는 얘기는 유감스러워할 때 사과를 시작할 때 You stop growing. 너는 멈춰요.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기는 것을 멈추게 된다. 여기서는 어법은 투 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다가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다가 되니까 이거는 투부정사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 영원히 그렇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순서 문사비 가장 좋고요. 순서 문사비 가장 좋고 뭐 어디로 간다 했을 때는 뭐 이제 뭐 여기 뭐 이거 이제 보이죠? 여기에서 앞부분에 보이겠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럼 뭐 제목 간다 했으면은 아니 제목이 아니라 주제니까 뭐 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니까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100% 전원이 영어 선생님인 경우는 그 제 공간 말고는 거의 없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10몇 년 전부터 제가 할 때부터도 이제 선생님들이 한 25% 이상이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대상 전환을 그렇다고 선생님으로만 하기에는 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구독자가
학생이 뭐 한 달 전까지는 몇 퍼센트가 됐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지금 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현재로서는 전원이 이제 선생님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일을 좀 그 다양하게 좀 할 생각인데 지금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일에 일을 벌리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일을 벌리면은 좀 다른 공간보다는 그 학습 내용으로는 좀 다양하고 알차게 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 어떤 그 뭐랄까 컨텐츠 제작 능력은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교재로 좀 다룰까 해요. 1, 2학년. 그래서 부교재 정보를 구하는 중이다. 어떤 학교에서 1학년 교재 부교재가 뭐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작업에 자, 뒤로 갑니다.